해봐요. 지금 영지가 준비되죠, 영지. 네. 시작. 1더하기 1은 귀요미, 2더하기 2는 귀요미, 3더하기 3은 귀요미, 4더하기 4는 귀요미, 5더하기 5는 귀요미, 6더하기 6은 귀요미. 큰일 나겠어. 큰일 나겠어. 동글동글하고. 예.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이 영지 씨 눈 동그랗게 어릴 때 내 모습 같네. 웃기려고. 막내 응. 영지. 아, 영지 이거 어떻게 들었어요? 이게 그 어떻게 보셨어요? 아, 솔직히 얘기해 봐. 저는 좋아해요, 저런. 어. 고맙습니다.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니? 이게 이거 하는 자체 좋은 거 같아. 뭐예요, 이게? 무슨 유머야 이게? 그 감자 있으면 세 개 사다 주세요. 감자가 있길래 우유를 세 개 산 거죠. 그냥 아, 감자가 있으면 우유 맘마미아도 많이 들어 주세요. 오늘 연예계 뒷 이야기까지. 이제 언니가 약간 얘기한 거 들었는데 언니가 비밀이라고 계속 진짜 저도 기대하고 배우분들이 팬미팅을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고 실제로 그래서 그 남자 2천만이에요 2천만이요? 아 2천만이네요 사랑인걸 사랑인걸 아,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오, 약간 공기만 소리만 되네. 끝사랑. 끝사랑 제가 해볼까요? 그대, 오직 그대 말이. 현숙 씨인가요? 나 공기만 소리만 했잖아. 현숙 씨인데? 다시 해봐. 다시, 다시. 그대. 현숙 누나야. 오직 그대 말이. 그, 끼요. 힘차게 날려도 이게 뭐가 달라? 아니. 뭐가 달라? 빗속에서 할까요? 빗속에서 잊지 못해 잊지 못해 잊지 못해 예? 빗속의 여인 아 그건 해변의 여인이잖아요 빗속의 여인 아 진짜 어떡해 이 노래야? 애들은 몰라 생각해 렛 부르지 않은 노래니까 영지 영지 빗속에서 빗속에서 4번 잘한 거. 어, 잘한다. 아, 멋있다, 진짜. 저런 건 라이브예요? 와. 팬미팅에서. 그냥 음을 낮출 수도 있어. 아니, 나는 노바딜 안 했구나. 아, 겁봐! 아, 나 이번에. 이민호 씨는 노바딜 지금. 말도 못해! 동갑 연예인분들 중에 친한 친구분이 있어요. 네. 나와요. 모습을 이렇게 저런 대우로. 저도. 겨울이나 눈꺼풀 높아. 굉장히 동안이셨거든요. 어, 어, 어. 어, 왜냐면 애 키우고 일하느라고 힘들어가 그렇지, 아 솔직, 그렇지, 아 솔직, 그렇지, 아 솔직하네 빨리 걸르라고요 아, 나? 아, 근데 아, 여기가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신인별로 갔다 놓고 영지야, 네? 이 방송 좋죠? 다 되게 좋아해 원래 이렇게 귀여운 거죠? 네. 귀여운 척 더 하는 게 아니고 귀여웠나요? 영지야? 눈받으세요 진짜? 그냥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 너무 힘들어! 참아요! 제가 하이파이브. 네, 오늘은 림보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어, 제가 이기면 선배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고 예. 선배님이 계시면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뭐죠? 제가 영지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영지 버섯을 준비했어요 대박 아 감사합니다 일단 몸 푸는 차원에서 1m 20부터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영지! 어 가볍게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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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 씨 오, 더 잘한다, 여기가. 110! 좋네. 110입니다, 110! 1m10, come on!
어, 좋아. 서준. 어, 굉장히 유명하시네. 키가 클수록 약간 부담. 키가 클수록 약간 부담. 통과. 1m. 허리 허리. 1m. 통과. 0시 성공. 0시 성공. 서준. 도움이 되면. 약간 힘들어 1m. 도움이 되면. 약간 힘들어 1m. 아, 95, 95. 90으로. 야, 힘들다. 실력이 아니야, 요령이지. 자. 자, 가시죠. 어, 어, 빨리. 오! 빨리. 오! 통과! 오! 자, 서준. 좋아, 좋아. 허리 풀어, 허리 풀어. 영지 맘마미아의 노적기 춤이라고 네. 이렇게 나빠빠리 이제 노를 덮듯이 이렇게 네 잘한다 왜 잘해 아 맞나요 네 목춤 잘해 당신 카라팬이죠 나빠이 어머 그다음에 아. 팔 돌리 그다음에 나빠빠리롬 롬 빠리롬 5, 6, 7, 8 영지입니다. 네. 새로운 멤버가 영지죠. 네. 야, 콜 티셔츠 진짜 좋다. 카라. 영지 형 반가워요. 네. 예. 버섯이라고 놀림 당할 텐데. 네. 어때요? 이렇게 지금 새 멤버로 오셔서 막 돌아다니는데 좀 느끼는 네. 점들이 뭐가 있습니까? 카라 언니들이 먼저 대단하죠? 네. 예. 엄청 대단하고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 언니 맨날 TV로만 보다가 네네. 이렇게 언니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직접 활동 같이 하니까 이제 실감이 나요. 실감이 나요. 네. 영지 씨는 왜 새로 들어왔어요? 새로 영입됐잖아요. 넌 세상을 사랑하는 놈이지. 저분이 썸녀예요. 네. 저는 어제가 이제 데뷔 무대였는데. 처음이니까. 네. 데뷔 무대고. 엄청 진짜 막 벅차가지고 끝나고 나서 울컥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울지 않고 꾹 참고 다음을 위해서. 또 화이팅 했습니다. 맞아, 언니들이 울었으면 왜 저래 쟤?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완전 애기네 애기. 애기죠. 몇 살이죠? 험한 방송 생활. 21살입니다. 이제 21세인데 애기죠. 애기야. 걱정된다. 네 걱정이나 하세요. 맞아. 무슨 카라 걱정을 하니. 내 걱정이나 해야지. 다른 멤버들 나 재기해야 돼 나. 동지 씨는 드라마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네. 되게 표정이 해맑죠. 진짜 해맑다. 어떤 거 어떤 아니, 거? 아니 노래부터 일단 잘해 노래부터. 카라 네. 멤버들 네. 인정 받아야지. 일단은 언니들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나서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굉장히 프로식이 있는 게 말할 때 카메라를 보고 얘기해요. 예. 저는 네, 카메라 보고 해. 그냥
기다 모든 역할이든 좋아요. 신인 배우들이 늘 하는 말이죠. 네. 어떤 네. 역할이든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선주 네. 씨가 한승연 씨. 아, 카라의 맘마미아. 축하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야, 아니, 뭐 했다고 6위야 벌써? 6위. 아, 원래 올라가기 시작하면 금방 1위 돼요. 네, 백수분들 움직여주세요. 대부분이 백수분들이 눌러. 네, 제가 카라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뽑히고 나서 끝나자마자 바로 녹음실을 갔어요, 그때. 그리고, 그래서 바로 타이틀 녹음을 하고, 막 정신없이 이제 녹음 작업을 하고, 막 좀 그렇게 바쁘게 좀 했어요. 네, 전 열심히 합니다. 저 약간 네. 말하는 게 외국에서 온 분 같아요. 과 넘버원 워너비가 안면윤곽 넘버원 이태성을 만나다. 이태성 안면윤곽. 성형을 넘어 예술로 워너비 워너비 성형외과 지금은 네. 어디서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동네 얘기하는 건 네. 상관없어요 네. 응암동에서 응암동 네.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아. 넌 가봐 가봐 어디야 어디 응암동 어디요 내가 갈게요 갈게요 네 저 어디인 자 불광동 나 불광역 네 불광역 그 주민이네, 뒤에 주민. 있으시죠 불광역 뒤에 네, 네 거 봤었어요 아 저를 네 아니요 그 거기 건물을 에스크럽? 네 가판 내렸어 그 가판 내렸다고요 네. 네. 응암동 커피숍 네. 응암동 아니 저는 힘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막 약자한테 막 쓰는 사람 말고요 강자한테 그러니까 막 그 힘을 있다고 막 약자한테 막 글 쓰는 게 아니라 강자에게 네 강자한테만 딱 보호하는 거. 격투 선수네. 그게 용사 용사. 운동 선수 같네. 힘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 그냥 권력 같은 것도 마음 그냥 네, 마음 씀씀이나 강하고 네. 약한 사람에게 네. 네. 약한. 야, 네. 우리 그랬으면. 네, 청취자분 대단하십니다. 저랑 구하라 씨 생태 1등급 청정지역 거대한 안반층에서 바른 먹거리 풀무원이 찾아낸 깨끗한 샘물.